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VOA 뉴스를 진행하는 이윤영입니다. 앞으로 이곳 워싱턴 DC에서 북한의 주요 이슈들을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루는 미국과 북한의 첫 정상회담이 곧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면서 정상회담을 준비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저녁 갑자기 싱가포르 시내를 다녔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2시간가량 앞두고 있는 이곳 싱가포르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잠시 뒤 회담 장소인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로 이동합니다. 앞서 백악관은 정상회담이 12일 하루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9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단독 회담을 시작하고 이후 확대 회담에 이어 업무 우찬 순으로 진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확대 회담에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과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을 거론해 북한의 반발을 샀던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합니다. 이틀 전 싱가포르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리센융 싱가포르 총리를 만나 미북 회담이 아주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회담 개최를 도와준 싱가포르 정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조금 전 트위터를 통해서는 실무 회담이 잘 진행됐고 진짜 합의는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전용기를 빌려 타고 싱가포르에 도착한 김 위원장도 첫 공식 일정으로 싱가포르 총리를 만났는데 역시 편의 제공 등에 대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자기 집안처럼 가사처럼 등장하고 김 위원장은 이후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저녁 늦게 싱가포르의 명소인 초대형 식물원 가든 바이 더 베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등을 방문해 서방 국가의 발전상을 확인했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이제 몇 시간 뒤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회담의 목표를 다시 밝혔습니다. 미국이 수용 가능한 결과는 북한의 CVID 비핵화뿐이라며 최종 결과는 두 사람의 결단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총괄해온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현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목표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즉 CVID만 받아들일 수 있으며 북한과의 외교에서 CVID는 최종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 Peninsula is the only outcom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accept. 폼페오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체제 보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전례 없는 안전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결단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It's made it clear that if Kim Jong-un denuclearizes, there is a brighter future for North Korea. Tomorrow, we will get our clearest indication to date of whether Chairman Kim Jong-un truly shares this vision. 미북 양측은 회담 하루 전 심야까지 합의문에 CVID를 담을지를 놓고 막판까지 협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와 외부 검증 절차를 수용한다는 확답을 받아내야만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e verification has got to be there. It has to be something that both sides accept and can live with. 일괄 타결식 비핵화는 아니어도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워싱턴의 분위기입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차원의 한반도 비핵화 검증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11일 기자들을 만나 주요 국가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증을 포함한 비핵화의 모든 과정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는 최소 30개 이상이라고 러시아의 핵무기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전 러시아 전략미사일군 참모장 출신인 빅토르 예신은 11일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연내 최대 7개까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